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맨 황주명 대표입니다. 아, 시장이 많이 힘드시죠?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항상 위기에서 잡은 거지 기회에서 기회를 잡는 것은 없었습니다. 잘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주식시장은 항상 배신을 하지는 않았어요.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여러분들의 주식에 분명히 벼슨 뜰 겁니다. 자, 매주 수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녁 11시 여러분들과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이죠. 주식투자 지도라는 내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우리가 또 중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또 매매는 현명히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하단 보시게 되면 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주식시장에서 결국은 수익을 보시는 분은 뭐냐면 절대 내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무협용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 의천도룡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사실 아예 무공을 못하면 덤비지 않습니다. 근데 무공을 조금 배워가지고 이제 꼭 이렇게 조금 배운 상태에서 막 무림에 나가면 오히려 두들겨 맞죠, 그죠? 차라리 무림에 들어가지만 않아도 좋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도 어차피 무림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절대 내공을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무림을 평정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수익을 보듯이 또 무림에서, 그러니까 무림에서 평정을 보듯이 시장에서도 수익을 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서 공부하시라는 얘기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에 한해서는 또 제가 직접 쓴 저서, 요즘에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데 시중에도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께 또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일요일 날입니다.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주식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도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오셔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려요. 뭐냐면 제가 이제 시장을 이렇게 쭉 보고 나니까 저도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내공에서는 밀리지 않는다. 그 절대 내공을 배우기 위해서 사실 정말 많은 경험을 했고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무림 비서. 제가 오늘은 계속 무림 얘기가 되게 되는 것 같은데 책만 보고 모든 걸 다 터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정말 많은 체험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하나 원칙을 잡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들이 한 말 중에 남들이 다 한 말은 맞더라.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손흥민 씨가 요즘에도 굉장히 축구를 잘 하시잖아요. 양발도 쓰시고. 그게 기본이 튼튼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결국은 주식도요. 어떻게 보면 그 구조의 튼튼함을 알고 계시면 정말 안 힘들어요. 근데 그게 언제 빛을 볼지는 사실은 좀 타이밍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 현실적인 주식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손흥민 씨가 그 독일에 있다가 토트넘을 이적을 했을 때 사실은 지금은 메인이지만 그때 약간 서브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갈고 닦아서 지금은 득점 순위 2위, 훌륭한 어떠한 스트라이크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죠. 정말 대단한 거는 윙어 입장에서 2위라는 것, 그리고 페널티킥이나 이런 거 없이 2위라는 것, 절대 내공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절대 내공이 있는데 오늘 그 절대 내공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주식 강의를 뭐 할까? 솔직히 힘들 때 강의하면 듣기 싫거든요. 저는 그래요. 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줘야지.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절대 내공이다라는 얘기 드렸죠. 추세매매법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거 중에 하나가 추세매매법입니다. 자, 비싼 종목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캐터필러가 빠지더라고요, 저번 주에. 미국 주식 중에. 곡물 관련된 종목이 다 빠지길래 제가 월요일 날 곡물 관련된 종목을 보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월요일 날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틀렸나? 왜냐면 미국 주식이 먼저 선반영 돼가지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빠지기, 목요일 날 빠졌을 거예요, 아마. 목요일, 뭐 수요일 저번 주에 막 빠지게 내려오는데 우리 것만 사료비료주 이런 것들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막 지금 워낙 그게 잘 가다 보니까 이쪽 저쪽에서 추천이 나오고 이야기들이 나오길래 제가 제가 볼 때는 이거 미국 주식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좀 리스크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제는 고점주 추격 매수는 자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제 하락이 시작되었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런 종목을 따라가실 때는 항상 트렌드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근데 내가 그런 걸 볼 수 있는 역량이 없다. 그러면 절대 내공 중에 하나가 바닥 저점주 잡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턴어라운드 포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실패를 왜 할까? 네,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엘리엇의 시작점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775 장대 양봉이 발생해서 새우가자가 발생하는 종목을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갈매기 불이 눌린 패턴을 보는 건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제가 의구심을 딱 남겨드릴게요. 왜 다음 장에 나오니까. 자, 그 대신에 요거만 봅시다. 바닥 저점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을 보는데 근데 바닥 저점에서 턴어라운드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느리면 이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강력한 775 장대 시그널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775 뭐죠? 775 이제 저랑 아시죠? 777이었는데 자, 상승률. 몸통의 캔들의 상승률이 7%, 거래대금 70억, 신용비율 7% 이하 요 종목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그러니까 쭉 가다가 푹 떴어요. 그 다음에 눌린 공략해서 다시 날아가는 요 위치를 우리가 공략하는 것이 주식이다. 대신에 신용비율이 높아서는 안 되고 적정 시총의 계산이 필요하면서 21선과 62선 위에서 발생이 필요하다라는 노직이 발생합니다. 자, 요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주식을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엘리어트에 대한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엘리어트는 사실은 뭐냐면 이열령 비열령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냐? 아무렇게나 맞추면 돼요. 근데 기본적인 구조가 하나 있어요. 절대 불변의 법칙. 저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일단 오늘 제거하겠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복잡하면 안 남아요. 머릿속에 복잡한 구조를 덜어내는 것도 하나의 주식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뭐냐면 저점을 찍고 나서 이 저점이 이 저점을 이탈 안 했으면 이제 추세가 상승 추세가 올라온 거죠. 추세가 올라왔을 때 여기서 장대 양봉이 발생하고 나서 요 눌림 공략 자리나 혹은 요 눌림 공략 자리 공략해서 요 추세를 먹자는 얘기예요. 추세를. 예. 네. 요 추세와 요 추세를 먹어서 수익 극대화하자. 이 자리는 좀 낮으니까. 그게 오늘의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기법이 있죠. 그게 뭡니까? 갈매기 기법. 제가 제 기법을 예전에 기억을 하신다면 제가 갈매기에서 더 좋은 기법은 독수리라고 그랬죠. 독수리에서 더 진화되면 불사조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3대 기법이고 이 3대 기법에서 이제 주식이 나오는 건데 뭐냐면 아까 전에 엘리어트 파동을 본다면 여기가 엘리어트의 1파고 그죠?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엘리어트의 2파고 여기가 3파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근데 여기에 뭐가 연장선이 나왔어요. 갈매기 패턴이라는 건 뭐예요? 황준영이 만든 패턴입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에 한번 저점을 형성하려고 도전했던 자리. 그러니까 전고가 이렇게 나왔다가 이 전고가 깨지면서 무너졌던 자리는 뭐예요? 악성 매물 자리죠. 그러니까 이전에 하락하기 전에 시도했던 고점 자리를 장대 양봉이 뚫었어야지 시세가 난다라는 거예요. 요것만 잘 기억해. 그 이 모양이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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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이거? 갈매기죠. 자, 갈매기가 이렇게 갈매기가 떠 가지고 갈매기가 이제 끼룩끼룩 날아가면서 이제 뭐 해야 돼요? 날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돼. 이 에너지가 뭐예요? 제가 이제 PPL을 할 수 없으니까 새우? 예, 네, 과자라고 할게요. 그죠? 새우, 과자가 떠야 돼요. 날아가려면 본격적으로 비행을 하려면 먹고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새우, 과자가 딱 나오면 이제 갈매기가 쫙 영공을 날다가 딱 입을 부리를 눌러야 돼요. 눌렀잖아요. 요런 자리에서 공략하는 거라고요. 아니면 조금 더 깊게 누르면 요런 데서 공략하는 거라고요. 요런 데가 다 눌림 자리라고요. 그럼 다시 끼룩끼룩 하면서 날아갈 거 아니에요. 매수 포인트, 매수 포인트, 매수 포인트라고요. 이런 종목들로 실패할 일이 없어요. 자, 손절 라인들 사실은 간단해요. 사실은
이 갈매기 구조에서 갈매기의 날개를 이탈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갈매기의 날개를 이탈하지 않아야 그죠?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아야 멀리 날아가니까. 그러면 독수리는 뭡니까? 오늘 독수리는 나타나지 않을 건데 독수리는 좀 날개가 좀 더 세. 그러니까 독수리는 이렇게 저점을 정하는데 이렇게 하면 갈매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날개가 쫙 펴져 있으면 이거는 지지대가 잘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바닥에서 같은 형성 자리가 많은 건 이거 뭐야? 독수리라고 해서 멀리 가요. 팍 날개가 가져가면서 이게 독수리예요. 그래서 독수리 패턴이 나오면은 굉장히 좀 강력합니다. 자, 그런 종목들도 많고요. 갈매기, 독수리. 근데 더 그리고 나서 불사조는 뭐예요? 불사조. 오늘 이제 갈매기가 하지만 불사조는 새우과자 두 개 먹은 거예요. 올라갔다가 새우과자가 하나 더 나타나. 그리고 나서 눌려요. 그러면 뭐예요? 웬만해서는 더 멀리 갈 수 있겠죠. 죽지 않는 거예요. 새우과자 하나 더 먹었으니까. 요게 이제 불사조예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닥에서가. 근데 오늘은 갈매기 가장 기초적인 강의를 들어가겠다. 자, 그래서 강의 보시겠는데 갈매기 패턴이 확인되고 그다음에 새우과자가 나타난다. 새우과자 같은 데 부리로 누를 때 매수를 하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그림은 잘 봐야 돼요. 이 새우과자 물 속에 있으면 젖어가지고 맛이 없잖아요.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뽀송뽀송한 새우과자여야 돼. 그 뽀송뽀송한 새우과자니까 그러니까 악성 매물이 된 새우과자는 21선과 61선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밑에서 새우과자가 발생한 건 취소. 21선과 61선에서 뽀송뽀송한 새우과자가 나타나야 그걸 먹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갈매기 투자법이고 추세. 그래서 제가 갈매기 매매법을 한 게 아니라 추세 매매법이라는 거예요. 왜? 아, 바닥이 지지가 되고 21선과 61선이니까 이것만 해도 돼요. 주식 다 잊어버리시고 이것만 해도 수익 납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공부하시고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에요. 기업 분석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진짜 갈매기를 한번 그려봅시다. 어떤 갈매기가 떴는지. 자, 이거는 이제 갈매기 패턴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독수리거든요, 사실. 독수리가 나타났어요. 독수리가 끼룩끼룩 이건 이제 갈매기 패턴보다 이제 갈매기가 나타나서 독수리가 나타나서 독수리가 탁 영국을 보는 거야. 촥 보면서 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아쉬운 게 뭐예요? 새우과자가 젖어 있어요. 물론 이런 데서 이제 스킬 있는 사람들은 매수를 하겠지만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회사 기업 가치 분석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독수리가 날아가다가 뭘 봐야 돼요? 새우과자를 봐야 되는데 새우과자가 안 나타나. 요 20일, 60일에서 잘 안 나타나다가 여기서 새우과자가 나타나요. 고점에서. 이제 독수리가 딱 포착을 한 거죠. 새우과자를. 저 새우과자 먹어야겠다면서 확 하강합니다. 하강하면서 여기서 이제 눌림이 나오죠. 자, 이 갈매기 날개 근처에서 눌림이 나오는데 20일, 60일 정도에서 눌림이 나오니 여기서부터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퍼 코리아가 이제 지분 매각이라는 것도 있고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저점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판단을 하고 나서 자, 새우과자가 떴는데 여기서 기가 막히게 정배 새우과자, 뽀송뽀송한 영양가 있는 새우과자가 뜨니까 여기서 매집이 들어가는 거죠. 매집이 딱 들어가고 나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퓨웅 하고 날아가죠. 여기서 날아가죠. 여기서 날아가죠.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어디서 날아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 그거 알면은 모든 일을 다 그만둬야 돼요. 이것만 하면 되죠. 왜 열심히 일을 해요?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는 없지만 이 구간 안에서 로직적인 부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현실적인 주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갈매기가 독수리가 뜨고 나서 이 독수리의 새우과자가 뜨고 나서 부리로 딱 누르니까 튕튕 올라가는 이 구조. 요게 주식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대량 거래 터지죠. 재밌죠. 이제 이런 차트만 찾는 거예요. 이런 차트만. 대신에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망하지 않아야 되고 구조가 좋아야 되고 흐름이 좋아야 됩니다. 갈매기 패턴 볼게요. 베셀. 제가 베셀을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자, 베셀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이제 갈매기가 어디서 떴는지 봅시다. 거래가 정지됐다가 회사가 좋아졌어요. 회사가 좋아지면서 자, 한쪽 날개가 이런 식으로 약간 반갈매기성 독수리 기형아인가요? 자, 물론 이제 도심항공 모빌리티 테마공화 주거나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해서 두각을 봤는데 자, 이쪽은 독수리고 이쪽은 갈매기였던 거예요. 자, 날개 위로 끼룩끼룩 올라가는데 날개 위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평을 장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뭐예요? 날릴 준비가 됐다는 거. 근데 꼭 새우과자가 나타나야 돼요. 멀리 가려면 뭐 해야 돼? 먹고 날아가야 되잖아. 배고프잖아요. 이 거래량, 그리고 이 거래량과 이 새우과자보다 연료다.
두 개 뜨면 더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연료가 있어야 먼 비행을 한다는 거예요. 연료가 없으면 리스크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 여기서도 한번 발생했지만 여기는 취급을 안 해요. 왜? 20, 60이 안 떴어. 근데 여기서부터는 슬슬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런 데서 막 나오죠. 제일 아름답게 뜬 데 뭐냐면 여기는 뚫으면서 갔으니까 신뢰를 못 하는데 여기서 정배 만들면서 여기가 지금 발생했어. 여기가. 여기서 새우과자가 더블로 발생했는데 이거 진짜 새우과자. 26시 완전 위에서 갭 탁 띄우면서 올라갔으니까. 그럼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날개 구간 60일과 날개 구간이 만나니 4,000원 언더에서 매수했다면 두 배 폭의 상승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한 달은 걸렸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언제 날아가요? 몰라요, 저도. 새우과자를 먹고 나서 좀 쉬었다가 날아갈 수도 있고 배가 좀 덜 부르면 근데 금방 날아갈 구조로 갑니다. 왜? 배열이 정배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정배로 바뀌었으니까 에너지를 모으는 거야. 아, 이 종목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저도 답답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딱 하더니 이번에 날개짓을 비상을 퍼덕퍼덕 하더니 여기서부터 쫙 날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면 좋겠지만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없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어떠한 에너지가 축적되고 모아놓고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다가 싹 날아가는 거. 이게 갈매기 기법의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구조를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은 자, 베셀이라는 게 시총도시도 낮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갈매기 날개가 떠야 된다. 1번 갈매기 날개가 1번 떠야 된다. 자, 2번은 그 다음에 뭐가 떠야 돼요? 20, 60의 정배 상황에서 20, 60의 정배가 좋습니다. 역배도 20, 60의 정배 상황에서 과자가 뽀송뽀송하게 뜬다. 2번. 자, 그럼 과자가 뽀송뽀송하게 뜬 상황에서 날개 구간에서 분할 매수해서 눌린 구간을 산다. 3번. 1, 2, 3. 자, 눌린 구간에서 활용을 하시면 주가는 부양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의 구조를 짜고 나서 우리가 주가 파동을 보시면은 이 구조마다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고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주식인 거잖아요. 이제 뭐 어렵지 않죠? 테마는 이제 뒤에 붙는 거예요. 도심 모빌리티가, 여기서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나올지 안 나올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시장에서도요, 어떤 게 두각을 받을지는 사실 며느리도 몰라요. 물론 어떤 정책적인 상황과 시장의 어떤 트렌드와 이런 부분들이 맞아 떨어지면 가는 거지만, 자, 그럼 마니커 볼까요? 자, 마니커, 물가 관련 수혜주죠? 자, 마니커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정말 이게 이름은 많이 많이 큰다고 하는데 주가는 완전히 그냥 동전주까지 거의 내려왔었죠. 1110원까지 왔으니까. 뭐 닭고기 관련해가지고 뭐 화림이라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지만 그 외에 브랜드 뭐 동원 FMB, 아니 동원 FMB, 동원 팜투테이블이라든지 동원 팜투테이블이죠. 뭐 그런 종목들 대비 주가 많이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유증하고 나서 이렇게 딱 주가를 보는데 그래서 갈매기 이렇게 떠요. 갈매기가 근데 굉장히 긴 날개를 갖고 있어요. 날개가 길어가지고 의심을 할 만하죠. 날개가 너무 기네? 근데 날개가 긴데 전저점을 이탈 안 하고 계속 횡보를 하면서 근데 여기서 개인들 못 버텨요. 백발백중 나갑니다. 아, 이런 종목 나 안 들고 있어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시간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냥 시간으로. 시간으로 누르니까 개인들 버텨요? 못 버텨요? 못 버텨요. 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철수와 0이다. 우리의 적은 철수와 0이다. 종목이 아니에요. 철수 0이네. 맨날 수익 난대. 그러니까 내가 종목 잘 들고 있어도 철수 0인 종목 가면은 여기는 벌써 70% 80% 수익인데 거기 쫓아가면 뭐예요? 어차피 손실이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종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린 요건 못 기다리겠더라. 여기서 하면 더 쌀 수 있겠지만 1250원에는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 개인이기 때문에 기다림에 대한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새우과자가 떠야 돼, 새우과자가. 자, 새우과자가 뜨니까 이제 긴 날개. 거 이거는 예전에 그 굉장히 큰 날개가 딱 있는 새죠. 제가 지금 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새였는데 제가 지금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긴 날개 그 중국의 고사성어에 나오는 새 있잖아요. 그죠? 날개 엄청 길어가지고 한 번 날면은 막 천리를 간다는 막 그런 새 같은 거죠. 근데 딱 뜨고 나서 어떻게 돼요? 기다렸다 보니까 조금 눌려요. 근데 날개가 워낙 길었다 보니까 요 날개 구간까지는 안 내려오고 이 근처까지 온 거예요. 자, 그 분할해서 사놓으니까 자, 대붕 맞나요?
대붕이었나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요 근처에서 이제 분할해서 산 거예요. 한 1,500원에 샀겠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날개짓을 펄럭펄럭 하더니 장대항목 나오고 또 장대항목 나왔죠. 이 정도면 충분하죠. 50% 이상 상승이 나왔으니. 근데 뭐예요? 이 매매법의 장점. 장점이 무엇이냐인데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부담이. 내가 어떤 종목을 들어감에 있어서 매매 패턴에 있어서 부담이 없죠. 왜? 높지 않아요. 다만 좀 비싸게 샀죠. 저점이 1,110원인데 요 포인트가 나오는 건 한 1,500원 정도 되니까 한 390원을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근데 1,110원에 사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한 1,200원대에서 1,300원대 샀으면 한 190원, 그러니까 190원이 아니죠. 한 300원 정도 비싸게 산 건데 기다림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비행기표 끊을 때 아주 뒤에 거 뭐 지금 연말인데 지금 미리 끊어놓으면 비행기 값 싸잖아요. 근데 뭐 임박해가지고 11월달, 10월달에 사면 비행기 피고 비싸고 못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데 이제 못 구하는 거죠. 왜? 이제는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탑승할 때 여기서 좀 가격 주고 사자고요. 그러면 기다림은 적으니까. 여기서 하면 좋겠지만 이게 불확실하잖아요. 내가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 타이밍까지 여행 간다는 게 보장이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행을 안 가면 어떡합니까? 그럼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휴니드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휴니드. 재밌죠? 그러니까 단순해야 되는 것 같아요. 주식은 얼마나 단순해지느냐가 결국은 수익의 관건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정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물어보니 결국은 딱 똑같아요. 단순해요. 이런 거 아니면 안 한다예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퍼포먼스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내 기준이 깨지면 안 한다라는 노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다 보시면 제가 항상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열어드리는 거고 주식은 어떻게 보면 샀다 팔았다를 잘하는 것보다는요 내 기준이 생겨서 그 기준만 고집을 갖고 가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그게 성공의 지름길일 수도 있고요. 자, 휴니드라는 부분을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감으로 이제 방산 관련주로 두각을 받았는데 자, 보시면 여기 저점을 찍습니다. 이제 여기 완벽한 갈매기네요. 그죠? 완벽한 갈매기가 됐고 여기서도 갈매기 날개가 됐어요. 사실은 갈매기 날개가 요거는 조금 불균형이긴 하네요. 약간 평행한 갈매기 날개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여기 갈매기 날개를 뚫습니다. 이렇게 뚫고 나니 여기서 이제 탁 뚫었어요. 물론 이제 방산 관련주라 모멘텀도 있지만 딱 뚫고 나니까 요 날개 살까 했더니 전고점에 대비 너무 악성 매물이 많아. 요런 건 좀 그려볼 만하죠. 그죠? 악성 매물이 많으니까 빠질 것 같은데. 기본적인 노직은 나오죠. 그러니까 주식에서 조금은 더 배워놓는 게 좋죠. 지지와 저항과 캔들에 대한 이해를 배워놓으면 9,500원의 저항이 너무 세잖아요. 쭉 보면 9,500원은 우리는 매도 자리로 보겠다. 네, 대신에 날개가 들어왔으니 이 새우가 잘 먹었으니 이 자리까지는 다시 가겠지. 그래서 이제 폭을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매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9,500원의 저항이 많으니까 난 여기를 못 뚫는다고 본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못 뚫는데 그러면 지지대를 보자. 7,500원을 보면 이 7,500원은 2,000억의 폭이 생기더라. 그러면 이 2,000억 폭을 수익을 내면 얼마나 수익이 날 것이냐? 약 25에서 30% 수익이 나겠다. 그러니까 나는 주식은 뭐라는 거다? 스트레스를 사는 거다. 아, 저는 제일 거짓말쟁이가 그거라고 봐요. 주식하면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무조건 스트레스 생겨요. 언제 팔아야 될지 스트레스, 언제 매수해야 할지 스트레스, 들고 있으면 빠져도 스트레스, 올라가도 스트레스. 자, 그럼 스트레스를 내가 스트레스 비용을 얼마를 줄 거냐? 저 같은 경우 스트레스 비용을 20% 이상으로 잡습니다. 어떠한 종목을 잡았을 때 스트레스 비용이 20% 이상이 나야지만 그 종목을 트레이딩한다. 왜냐하면 그 이하로 되게 되면 내 스트레스가 3% 값이야. 와, 잘못 잡아가지고 스트레스를 3% 받는다고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럼 20%라는 스트레스를 내가 역으로 9,500원에 팔 수 있으면 30%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난 7,500원이 내려오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겠다. 근데 7,500원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지지와 저항 사이에서 2,000원 폭의 상승 여력과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전쟁, 방산 이런 쪽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수급이 쉽게 나갈 수는 없으니 이런 지지대 구간에서 근데 이게 잘 간 것 같지만 자 보세요. 7,500원에서 언제 들어왔냐면 22년 1월에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수익이 이제 9,500원 차익 실현이 4월이에요, 4월. 그러면 사실적으로는 한 달, 두 달,
두 달 반 정도 걸려요. 두 달 반. 그러니까 2개월 하고 15일 정도. 그러니까 45일이 아니죠. 정확하게는 한 75일 정도. 왜냐하면 거래일이랑 좀 다른 게 두 달 반이 들고 있는데 이 두 달 반이 내가 만약에 30% 수익을 받았다. 그럼 한 달에 10%에 대한 어떠한 밸류에이션 가치를 받은 거예요. 근데 두 달 반이니까 약 한 12%씩? 12%씩에 대한 가치를 받은 거죠. 한 달에. 한 달에 한 12%에서 15%의 어떤 배당 로직이 나온 거니까 한 달에 12% 가치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한 달에 12%의 스트레스가 나왔어라는 거죠. 예, 스펙코 볼게요. 자, 스펙코 같은 경우 날개가 조금 더 이뻐요. 왜? 가깝잖아요. 이런 식으로 날개가 아까 좀 더 가깝죠. 자, 날개가 나오고 나서 이제 갈매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방산 관련주로 두각을 받게 되는 거죠. 갈매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새우과자를 보는데 새우과자 중에 이제 그 맛있는 새우과자가 안 떴어요. 근데 여기 새우과자가 떴죠. 자, 여기 새우과자 떴는데 뭐 저항은 위에 없어요. 그죠? 저항은 뭐 특별하게 보이는 경우가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난 20% 스트레스를 감내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20% 밑으로는 안 파니까. 그럼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딱 보니까 지지저항으로 보니까 한 5,780원에 매수했다 칩시다. 자, 5,800원 넉넉 잡고 6,000원부터 내가 우리가 매수했다 치는 거예요. 왜? 올라가고 나서 눌림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6,000원에 20% 걔네가 7,200원이 나와요. 그죠? 7,200원이 도달을 하죠. 7,500원이 넘었으니까 7,200원 당연히 도달했을 거고 요때입니다. 그럼 요거는 매매 거래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아, 여기서 7,200원이 한 번에 됐네. 자, 새우과자 나오고 아니구나. 여기군요. 새우과자 나오고 나서 그죠? 여기서 살 수도 있었고 여기서 샀으면 바로 수익 났고 그죠? 한 번 더 기다려 샀으면 여기서 샀겠네요. 그죠? 그럼 한 달 정도 나왔네요. 그죠? 한 달? 3월, 4월이니까 그러면은 한 달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한 달에 15% 정도 나온 거죠. 스트레스 받을 만하죠. 그 대신에 이 매매법의 장점 뭐냐면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담이. 손실에 대한 부담도 적고 대신에 제가 지금 재무제표라든지 회사에 대한 구조 강의까지는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회사가 시총이 800억, 900억밖에 안 했어요. 이때 800억밖에 안 하니 부담스럽냐고요. 안 부담스럽지. 대신에 이제 미리 이걸 관심주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관심주에 여러 개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매수 타점이 왔을 때 그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럼 전략을 잡는 거죠. 아, 내가 20% 이상 수익 날 구간이 어딘가.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하라고 그래. 20% 수익 구간에서 70%를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자 보세요. 재밌는 구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자, 700만 원을 갖고 그 다음에 300만 원을 수익이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 20%가 나면은 이거는 840만 원이 돼요. 그죠? 그럼 이게 반토막이 나야 자 300만 원이 반토막이 나도 본전이에요. 반토막이 날 일은 거의 없겠죠. 바닥에 사니까. 그러면 저는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게 70%를 팔고 나면 이 본전에서 웬만하면 반토막이 날 때까지는 본전이거든요. 그럼 이 물량은 그냥 가져가 보는 거예요. 종목이 괜찮으면. 그러니까 항상 제가 7의 3의 법칙을 쓰라는 게 뭐냐면 7대 3으로 매도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험인데 자 제가 예를 들면은 뭐 쇼 스펙코를 내가 목표가가 한 50% 뭐 갈 것 같아. 예를 들면. 뭐 종목에 대해서 이제 완전 우리가 삐리코션이라는 표현을 쓰기에 좀 그렇지만 너무 좋아. 그러면 내가 50% 수익이 날 것 같다는 전제 아래서 이 종목을 들고 가는데 1,000원어치 들고 가는데 700원, 300원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20%를 먹고 수익 50%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140원을 버는 건 7이 14니까 140원을 버는 거고 5, 35니까 150원을 벌어서 최종적으로는 약 300원의 수익을 벌어요. 그러니까 30%의 수익이 난다고 20%만 먹어도 20%, 50% 때리면 그러면 30%면 훌륭한 거죠. 나머지 물량을 들고 있으면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다면 그 저는 원래 이 전략을 좋아합니다. 20% 때리고 50% 그 대신에 역으로 생각하면 이 300원은 마이너스 50%가 돼야 150원이 까지니까 거의 본전이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50%가 날 자리에서 매수는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계속 쌓아가다 보면은 한 종목당 기대 수익률이 약 익스펙테이션 기대 수익률이 확률적으로 30%가 돼요. 기대 수익률이. 그러면 한 종목에 30%를 꾸준하게 챙겨갈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로테이션 돼서 전체 계좌를 6개월마다 로테이션에서 두 바퀴를 돌린다 치면 1년 목표 수익률이 60%가 나와요. 안전하게. 조금 수학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1년에 내가 60 안 내고 내 계좌 원금의 50%를 벌어야지라고 하는 로직이 완성이 되고 매매가 잘 될 때는 100%까지 나오죠. 원금의 100%를 손실 없이 계속 올리는 로직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요매법만 잘한다 하더라도. 1년에 100%면 한 달에 10% 이상이 꾸준히 나온다는 얘기예요. 로테이션도 다 돌아가고. 그리고 손해가 나더라도 마이너스 50% 손해면은 쉽지가 않아요. 대신에 이제 20%씩 꾸준히 수익 낸다는 것 전제 아래. 자, CJ푸드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뭐냐면 독수리잖아요. 왜 독수리예요? 날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독수리가 세다고 그랬죠. 이거 완전 독수리죠. 날개가 특히 길어요. 날개가 여기 이만큼 길잖아요. 그럼 멀리 날아간다는 얘기를 예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딱 했는데 여기서 새우과자 떴어요. 새우과자 뜨면서 이제 암묵적으로 움직이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을 과하지 않게 한 3,800원에 샀다 칩시다. 계산 잘해야 됩니다. CJ 뭐 스포드가 이제 중국 수산물 관련된 종목으로 올랐죠. 3,800원에 매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0%를 계산하면은 약 428, 한 4,500원 정도가 20%입니다. 제가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편하게 계산할게요. 그 3, 4, 12, 한 6,000원이 아, 5,900원, 3,800원에 1,900원을 더하면 5,700원, 약 5,700원이 50%입니다. 자, 근데 4,500원까지는 왔죠, 벌써. 근데 윗꼬리가 많이 달려요.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면 사실 20% 수익 나고 매도하는 게 맞는데 자, 어쨌든 간 4,500원까지 금방 왔어요. 이거는 뭐예요? 기간을 보니까 딱 그 기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간. 한 14일 걸렸어요, 14일. 20% 수익 나는데. 예.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정리가 돼가지고 30%를 들고 있는데 올라가다 자꾸 부러져. 그럼 여기서 그냥 다 정리하고 나와야지, 사실은. 물론 더 가져갈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환급 가능성에 대한 로직까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으로 만약에 20% 수익이 났으면 누적 수익이 20%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종목을 계속 로테이션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의 또 매매법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두 번 이상 분할 매수는 안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많이 하는 게 날개 구간에서 매수하면 원타점 매수입니다. 원타점 매수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매수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 추가 매수가 없어요. 냅두고 있다가 대신에 20% 나오면 70% 물량 매도, 그 다음에 50% 30% 물량 매도. 이런 식으로 가시면 기대 수익률이, 아니, 기대 수익률은 30%가 된다고 그랬죠? 카프로. 자, 카프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구조 잘 짜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날개가, 새우과자가 이런 식으로 찍혔어. 날개가 조금 안 이뻐요, 근데. 내가 쫙 하다가 훅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새우과자 요건 아니에요. 요것도 아니에요. 왜 이것도 요거랑 요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20, 60 정배 이 바닥에서 쏜 수급은 아니라는 거죠. 물속에 있는 새우과자는 젖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맛이 덜하고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간다. 뭐 제가 이렇게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죠. 자, 그럼 여기서 새우과자가 떴잖아요. 그죠? 요 새우과자가 뜨고 나서 여기서 지금 주가 파동이 나오잖아요. 자, 4,000원이 주가 파동이에요. 자, 그럼 4,000원에서 이제 매집을 했어요. 자, 여기서 샀겠죠. 이건 좀 걸렸네요, 그죠? 그러면 한 달, 두 달, 그리고 두 달 반 정도 걸린 것 같네요, 그죠? 두 달 반 만에 일단은 4,800원. 4,800원이 가야지만 우리가 20% 수익이잖아요. 4,800원까지 갔죠, 두 달 반 만에. 예, 더 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 여기 다 던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럼 기대 수익률이 그러니까 월 이 매매법을 하니까 얼마가 나오냐 이게 중요하잖아. 이 매매법으로 했을 때 월 기대 수익률이 10%가 나오더라. 꾸준하게 종목의 바닥에서 깨지지 않고 10%씩 나오는 매매법이구나. 안전하게 트레이딩이 되는구나. 그러면 월 10%면 매매만 잘하면 연 100% 가까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매매 잘하는 사람 솔직히 없어요. 맨날 상한가 나왔다고 맨날 수익 나왔다고 하지만 수익과 손실을 감산해보면 그렇게 큰 수익이 아니에요. 자, LS. 이것도 공부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내가 이제 LS를 사고 싶어. 큰 종목이니까 이 종목이 큰 종목은 단점이 뭐예요? 느리다. 그 대신에 장점은 뭐예요? 비중을 실을 수 있다. 요 장단점이 있겠죠?
만약에 LS를 보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림을 잘 그려보자고요. 자, 여기서 그림이 나왔는데 요거는 완전히 이런 식으로 날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날개 꺾인 다음에 새우과자가 나왔어요. 이 큰 종목이 새우과자 나왔어요. 원자재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날개 부근이거나 20일, 60일에 사야 되니까 최소한 5만 3천 원 언더에 사야겠죠. 5만 3천 원 언더. 자, 5만 3천 원에 샀으면 자, 이 종목이 좋다는 전제 아래에 근데 시총이 지금 한 1조 7,500억 정도 돼요. 시총 자체가 큰 건 요즘에 근데 유동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비중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종목이 늘릴 수도 있으니까. 자, 5만 3천 원 구조로 종목이 잡히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죠? 뜹니다. 주가가 쫙 떠요. 주가가 뜨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거예요. 종목이 크다라고 했을 경우에 계산을 해보는 거죠. 내가 우리가 5만 3천 원에 매수를 하면 10%면 얼마예요? 5,300원이니까 6천 원 더하면 5만 9천 원 정도에 갈 수 있는가? 큰 종목은 10%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종목의 10%를 왜 하냐? 큰 종목은 단점이 뭐예요? 시간이 길어요. 10%, 20% 걸려면 기관과 외국인 수급, 여러 가지 로직들, 펀더멘탈적인 그 부분들 이런 것까지 체크한다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계산해 보는 거죠. 근데 5만 9천 원이면 일전에 올라갔던 자리네요. 갈 수도 있겠는데 그럼 여기서 매수해 놓는 거예요. 예. 네. 그럼 이렇게 가서 가는지 안 가는지 보는 거죠. 10% 정도의 로직에 대해서 쉽죠. 주식은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패턴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갈매기가 있고 독수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 갈매기는 독수리진 새우과자 두 개 나오는 불사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이런 세 가지 구조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잘 가려면, 부스트가 되려면, 날개가 길거나, 혹은 날개가 균등하면 돼요. 날개가 균등한다고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 높이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가 갑니다. 자,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갖고 시장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게요. 참 어렵죠, 시장? 네, 시장 어려운데. 아, 이제는 갈매기 날개로 한번 좀 표현을 해볼게요. 갈매기 저점을 여기서 지금 찍었던 것 같죠? 찍고 나서 아직까지는 2,990일이니까 아직까지 갈매기, 근데 이거는 제가 갈매기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현재 구조 상황에서는 이렇게 잡혀요. 이렇게 하나 잡히고 이렇게 하나 잡혀요. 갈매기 구조로.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새우과자가 안 떴으니까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수도 있죠. 근데 새우과자라는 개념이 사실 없어요. 지금 20, 60을 못 올라가니까 하방 추세인 거예요, 코스피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코스피가 왜 빠지냐예요. 코스피가 왜 빠지냐. 왜 삼성전자 제가 6만 5천 원 빠진다고 했는데 진짜 빠졌죠. 제가 10만 전자 외칠 때 6만 5천 원 한번 빠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빠졌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멈추면은 코스피도 멈추는데 참... 돈에 놀린 것 같아요. 돈에 놀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삼성전자 그렇게 실적 좋다면서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실적은 좋은데 돈은 분배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좀 안타까운 얘기예요. 어느 순간 삼성전자가 개인들이 너무 많이 매수가 된 포지션에다가 그러니까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올리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는 거죠. 누군가 사줘야 되는 건데 지금 주도했던 건 거의 다 개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최대한 싸게 사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의 마인드. 지금 삼성전자가 무너지는 건 간단해요. 외국인이 계속 팔아서 그래요. 근데 저기 바닥부터 4만원대 5만원대 매집 패턴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잘 팔려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구조가 내려오면 다시 삼성전자 매수할 겁니다. 왜? 코스피 시총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선 다시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얼마인지는 사실은 몰라요. 이제 터질 제가 그랬죠. 6만 5천 원까지 빠질 만한 이유는 되는 게 8만 원에서 피보나치가 배산하면은 한 6만 한 3천 원에서 5천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는 5만 5천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에 어딘가에 바닥이 찍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얼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 정도면은 악성 매물이 다 소화되는 순간이고
그 구조상에서 패턴이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때 누가 들어와줘야 돼? 이 구간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구간 안에 들어왔었어요, 오늘. 한번 들어왔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턴어라운드가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5만 5천 원에서 6만 5천 원에서 더 이상 안 빠진다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매수는 아니더라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때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때릴 만한 이유가 없는 게 공매도를 쓴다 하더라도 이익이 남을 게 없어요. 별로. 여기서부터는. 왜 적정가치 대비 저평가 대비 가치가 떨어져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외국인 턴 구조들이. 그래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구조 안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멈출 수 있는 구조 안쪽으로 드디어 왔어요. 한국지수도. 그래서 제가 한국지수가 이제는 삼성전자가 계속 빠지는 구간에서는 지수가 버텨나갈 수가 없는데 이 구간에서 어디에 저점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만 원띠기인데요. 6만 5천원에서 5만 5천원이면 한 6,500원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라서 근데 이게 뭐 한 번에 빠질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구조를 잡아내느냐 그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붙어 있는 게 현대차인데 현대, 기아, 뭐 SDI,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LG엔솔 뭐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코스피 상위 종목들이. 자동차는 아시잖아요. 40년까지 좋다고요. 2040년까지. 실적이 뭐 어느 정도 반도체 수급난이라든지 반도체 어떤 원칙적인 부분들이 아니라면 이쪽은 문제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시총 자체가 워낙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네이버 카카오 시총 상이잖아요. 아 우리 그런 조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 섹터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걸 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가 윈을 했을까요? 실패를 했을까요? 윈이었죠. 왜?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도 어쨌든 간 인터넷을 활용할 거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크다. 이런 이슈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 바닥 이제는 저평가 구간도 네이버는 들어갔어요. 카카오는 원래 밸류에이션 좀 그러니까 많이 좀 기대치들이 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싼 구간입니다. 사실은 로직 구간을 보면. 그럼 이것도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도 그렇게 크게 빠질 구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지수에 대한 질문이 요즘에 종목보다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에요. 자 바이오로직스는 사실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왜냐하면 CDMO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바이오주들이 왜 요즘에 힘을 못 쓰냐면 예전에는 R&D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산으로 잡아줬는데 이것을 비용 처리하다 보니까 회사체 구조가 너무 안 좋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어떠한 어쨌든 ODM 업체다 보니까 CDM 업체죠. 디벨롭도 하니까 그 매뉴팩처링도 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느 정도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셀트리온은 그냥 의구심 정도? 그러면 이제는 부담이 이제 좀 없는 구간이에요. 이제는 여기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사서 손해볼래 안 볼래? 프로들이 볼 때 그러니까 프로들이 볼 때 지금 삼성전자 사서 손해볼까 안 볼까 하면 6만 5천 원 언더에서는 좀 시간이 두면은 이제부터는 그렇게 크게 손해는 안 볼 구간이에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여태까지는 약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냉혹한 시장인 게 뭐냐면요. 아니면 그냥 아닌 거예요. 기대와 어떤 로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프로가 보는 눈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볼 때는 적정 밸류에이션 가치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빠져줄 것도 미리 빠지는데 이제 조금 아 이게 명분을 만들어줬어요. 어떤 명분을 만들어줬냐면 올라갈 때는 코로나로 악성 매물 소화돼가지고 날아간 거고 상승할 때는 이게 하락할 때 우리 누구누구 탓할 사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명분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가 막히게 활용해가지고 빠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자체되면은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종목들이 날아가기는 어려워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서 막 급등을 한다, 상승을 한다, 큰 종목들이 움직인다 이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합리적인 수준 안에는 들어와 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덜 걱정해도 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두려운 게 뭐냐면 계속 하락하면서 합리적 수준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지금은 합리적 수준에서는 큰 고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이 더 예쁜데 그런 얘기를 해요. 코스피가 죽으면 코스닥도 죽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완전히 제 얘기가 맞죠. 큰 종목은 이제 힘들다. 큰 종목은 한 3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작은 종목이 로테이션으로 돌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방송 내내 합니다. 지금 작은 종목 테마주로 다 돌아갈 거예요. 왜? 시장에 돈이 없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돌아가야 되거든요. 누군간 주인공이 나타나야 되고 누군간 이슈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돌아가는 구간인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 지금 주인공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코스피도 코스피 200보다는 코스피 섹터에서 나오는데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금리 인상 얘기 나와요. 지금 시장을 누르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입니다. 근데 저는 절대 수치값을 얘기를 해요. 제가 크루드 오일 120, 130달러 갈 때 더 가면 어차피 40에서 50달러 마진이 충분히 남기 때문에 3배 구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면 매도하는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나타나고 밀려버렸죠. 100달러까지, 99달러까지, 95달러까지. 금리는요. 기본금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시장이 어려워도요. 만약에 선진국에서 금리 3% 준다고 하면은 믿겠습니까? 그럼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한계를 두면 되잖아요. 불확실성과, 그러니까 우리가 늘 무서운 건 뭐냐면 계속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군 생활할 때 아, 이거 며칠만 버티면 되지. 며칠만 버티면 되지. 이 생각하잖아요. 끝에 있으니까 그걸 버티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금리도요. 무작정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금리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지금 금리를 3% 준다? 미국이? 그럴 일이 올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제가 뭐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항상 한계, 이 위를 두잖아요. 그러니까 뭐 맨날 이 얘기가 맞다, 저 얘기가 맞다, 유명한 사람이 맞다, 유명한 사람이 맞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초등학교 수준으로 보면 돼요. 아, 초등학교 수준 안 되겠다. 중학교 2학년 수준까지. 그 정도 수준이면 돼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또 초등학교 분들이 워낙 또 똑똑하셔서. 자, 그러면 2% 금리로 보면 어떠세요? 1% 금리까지는 합리적일 수 있죠. 전 여기가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미국 금리 1.75%면 저 멈출 것 같거든요. 아무리 높게 올려도. 그러면 지금 0.5%인데 미국 중앙은행 금리 0.5%인데 1.75%면 혹은 1.5%면 1% 남았어요. 그러니까 1.25% 남았거든요. 뭐 그레주얼리 점진적인 게 아니라 샤플리가 된 게 아니라 뭐 빅스텝을 한다고요? 빅스텝 해봤자 0.5, 0.5 세 번이면 끝나는 로직이고요. 아니면 빅스텝으로 가면 0.75나 0.5면 끝나는 로직이에요. 두 번에서 세 번의 영향력을, 근데 그게 이제 6개월 안에 일어나는 로직인데 1.25% 이상 벌어나기도 어렵다. 맥시멈 1.5인데 1.5여봤자 세 번이에요. 아니면 0.25씩 올리는 건데 이것도, 그러니까 한계를 두면 아 이제 금리 인상이 한 1.25 정도 남았구나.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생각은 각자 경제학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는데 과연 선진국이 2%까지 주면 될까? 여기까지 오케이? 3% 주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런 전례가 그렇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그런 부분도 고두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신 것은 갈매기 패턴, 불사조 패턴, 그리고 아 독수리 패턴을 빼면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항상 기본 노지 가져가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과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응원을 드리죠.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잘 잡아서 여러분들 힘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식 참 안 될 때는 정말 안 되고요.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흔들리지 마시고 언제나 꾸준한 수익이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성공투자의 지름길 황주명이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성공투자 되십시오.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